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. 거기서 방금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려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거나 눌러봤어요.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안 되더라고요. 그냥 라이브, 그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하기 누르면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제 목소리 들려요? 헤헤, 회사. 네, 미호씨 아야까양 만났습니다. 잠깐 인사했어요. 맥긴 행사장 가서. 그냥 한번 켜봤어요. 회사 장실에서? 잘 들립니까? 유튜브 라이브 어떻게 하는 거지?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. 전체 공개하고, 나 전체 공개인데. 별거 없어서, 별거 없어가지고, 소개는,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.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, 제발. 지금, 이게 제 얼굴이에요. 네, 약간 저 비염이 있어가지고. 제 얼굴 보이는 거 아니죠? 근데 저 이렇게 생겼어요. 노래할래? 어이, 눈썹이 너무 얇게 정리가 됐죠? 이제 길러보려고요. 전 원래 눈도 뜨고 자요. 뻥이에요. 저눈안 뜨고 자요. 아니요, 저 사실 누워 있어요. 아우, 배고파. 아무튼, 유튜브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, 내 깡패 같은 애인, 감사합니다. 아니, 집에 있는지, 어디에 있는지. 집이죠, 집. 도쿄 잠깐이지만 즐거웠어요. 요즘 빠진 음식? 왜 이렇게 흔들리지? 요즘 빠진 음식은 특별히 없습니다. 너무 춥죠? 근데 진짜 어떻게 며칠 전까지 덥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울 수가 있지? 죄송해요. 네, 똥머리 하고 누워있어요. 근데 까시머리가 돼 있어요, 지금. 오늘 TMI 엄청 잤다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도쿄에서요. 도쿄에서요? 군만두?
하이볼, 라멘, 그리고 그거 요즘에 그 야끼돌이 맞나? 오마카세 이렇게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. 그거 먹고, 편의점에서 계란 샌드위치 사 먹고, 또뭐 먹었더라? 많이 먹었어요. 어머, 보고 싶다, 예성아. 다음 작품은 나도 뭔지 모르겠어. 알고 있어도 말해줄 수는 없어요. 나 최근 MBTI 바뀌었잖아요. 저 진짜 한 번도 MBTI 바뀐 적이 단 한, 아, 뭐, 가운데가 한 번씩 바뀌긴 했었는데, 저 진짜 MBTI 바뀌어가지고 충격받았어요. 테니스 잘 치는 법? 선생님 말잘 들으면 됩니다. 나 진짜 너무 놀랬어. 난단한 번도 아이가 나온 적이 없어. 근데 아이가 나왔어. 너무 충격받았고, 그 다음에, 저는 P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? 근데 J가 나왔어. 그래서 너무 놀랬어. 나 INFP는 아니에요. 저 INFP 아니에요. N 없어요. 저 N. 저 T예요, T. T랑 F랑 왔다 갔다 하고요. 그 외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는데, 지금 I랑 J 나와서 나 너무 놀랬잖아. 단합돼서 유니온 선생님께 뭘안 걸렸다는 건지 모르겠네. 모르겠어요. 그 MBTI 잘 그거. 그래서 저 완전 P거든요? 정말? 근데 J가 나왔어. 이팁이라는 거예요? 저는 이팁이 적응이 안 되고 있어 지금. 나 인프피 아니라고. 그냥 저는 바뀌면 바뀐 대로, 아니면 아닌 대로.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? 인티제? 인티제 친구들 있나? 아니, 제 친구들 거의 다 P예요, P. 한두 명? 두 명만 J고, 나머지 다 P예요. 안잘 거예요. 일어날 거예요. 손노원 인티제? 인티제야? 저는 근데 아이가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다니까요. 정말 놀랬어요. 자, 요즘도 힘든가 봐요. 누구시죠? 오타니 너무 멋있습니다. 가까이서 보지 못했지만 키가 크셔가지고 잘 보였어요. 그래도 가까운 편에서 봤죠? 삼루수 쪽에 있었어요, 저희가. 지금 한국 야구 플레이오프 시즌이죠. 단합 저희 저 너무 잘 됩니다.
여러분, 오후 잘 보내시고요. 저녁에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저는 유튜브 라이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. 그럼, 안녕. 아, 오타니, 최우식. 아, 오타니, 최우식. 어려운데요. 근데 이거 얼굴 스킨 왜 아니고요? 너무 쌩얼이어서 부끄러워가지고요. 안녕. 여러분, 빨리 일하세요. 뉴욕에서 바라 드립밤. 아, 뭐지? 아, 기억이 안 나. 이름을 제가 막 외우고 다니진 않아요. 왜냐면 여기 구독자 여기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랑 그제 유튜브 알고 있는 분들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. 여기는 다른 배우분들, 팬들도 많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저도 조심스럽게 언젠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, 추위 조심하시고,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. 먼저 가세요. 그럼 저 나갈게요.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, 저 유튜브는. 아! 맞아요. 아,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인가. 제 납작복숭아 나무가 열매를 맺진 않았지만 아직도 살아있답니다. 여기 제 납작복숭아 나무 아시는 분안 계시는 것 같네요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어디 빨리 아시는 분이 마당이 있는 마당? 노지? 이런 데좀 심어야겠어. 화분에 있으니까 얘가 잘안 자라는 것 같아. 근데 정말 그게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생명력이 강해서 저보다 오래 살것 같아요. 진짜 열매도 생겼으면 좋겠다. 제가 한번 다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 근데 이제 땅에 심는 게더 좋대요. 맞아요. 짝대기 하나 꽂혀 있었는데. 정말. 제가 이렇게 막 사진도 많이 찍고, 혹은 뭐 동영상도 많이 그런 거를 자주 찍었으면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, 제가 좋아만 하고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. 너무 놀래가지고. 죽었나? 싶으면 또 살아났고. 죽었나? 싶으면 또 밑에서 막 이파리가 나오고 있어. 예, 맞아요. 나은이가 선물로 준그 복숭아 나무예요. 복숭아를 시켰는데 짝대기가 4개가 왔대요. 거기서 한 그루를 분양받았습니다. 너무너무 아름답죠.
저도요. 특히 토마토 자랐을 때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. 제 목소리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몰라 그런가 봐. 눕방 옆으로 눕방. 저 그럼 이제 끊을게요. 전화 끊을게요. 네, 감기 조심하세요.